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는 환절기 철이잖아요. 저는 피부가 되게 민감성 피부여서 특히 봄으로 넘어갈 때 미세먼지도 심하고 꽃가루 알러지도 있어서 좀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절기에 관리하는 그런 피부 꿀팁 같은 거 드리려고 저 보면은 굉장히 트러블 많이 달고 살기도 하고 피부가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스킨케어 3종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3종 컨트롤 크림 셀프 마사지. 근데 이거는 참 좋은 옛날에 방문 판매, 엄마들이 방문 판매할 때 많이 사서 쓰던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쉽게 엄마들이 쓰는 걸 많이 볼수 있었던 브랜드 같은데, 최근에는 참존이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하나에 10,000원 정도? 10,000원 언저리 정도였어요. 근데 막 인터넷에서 굉장히 막그 피부 막 부드럽게 해준다 막 이러기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약간 블랙헤드 제거, 각질 제거 같은 걸 도와주고 이렇게 메이크업 했을 때 지우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메이크업 한 번에 지우면서 피부 관리까지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멀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영상에서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 3종 컨트롤 크림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물기 없는 얼굴에 그냥 바로 이렇게 롤링을 해준 다음에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리다 보면은 약간 물기가 몽글몽글몽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기 직전 꾸덕과 약간 부드러운 그런 사이의 크림 제형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약간 우유 아이스크림 같은 제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형인데 이게 점점 더 묽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이제 피부를 롤링을 해주면 제가 각질이 많은 상태의 피부면은 이게 약간 때처럼, 하얀 때처럼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사용하는 걸 찍었을 때는 제 피부에 각질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각질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 크림을 좀 배로 사용하고 효과를 배로 보고 싶으면은 좀 따뜻한 물에 한번 세안을 얼굴을 깨끗이 하던지 아니면은 스팀 타월로 얼굴에 모공을 한번 열어준 상태에서 이참 좋은 마사지 크림을 써주면 굉장히 효과가 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블랙헤드가 완전히 바로 사라진다는 아닌데 어느 정도 사라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 결이 정말 보들보들해지는 게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좀 거칠거칠하다, 각질이 없는데도 내 피부가 약간 푸석푸석하다, 내일 화장이 좀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한 번씩 사용을 해주고 있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 크림을 꼭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사용했을 때 이게 유분기가 많아서 좀 트러블이 올라온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저렴한 가격에 좀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용량도 되게 커요. 150ml.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요번에 이 환절기 피부 관리템으로 이 약간 각질 관리와 피부결 관리를 같이 도와주는 이 멀티 제품 크림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참 좋은 이 마사지 크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제가 몰래 입소문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요번 영상에 끼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파티온 노스카 나인 트러블 세럼입니다.
이게 왜 노스카 9인가 했더니 9년 동안 진짜 연구를 엄청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민감한 피부여서 트러블이 자주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중 케어를 할 수 있게 진짜 수년간 9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세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트러블이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붉은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뭐 이렇게 트러블을 완전히 없애주는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다 보니 바로 이걸로 인해서 내 트러블이 바로 없어졌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붉은기나 이런 게 트러블 집중 케어가 되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뭐 트러블 진정 세럼들 많지만 이 노스카 9 트러블 세럼은 10배 더 빠르게 급속도로 이렇게 피부에 침투돼서 피부 트러블을 진정 케어하는 세럼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러블 이 집중 케어 용도로 쓰는데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형을 보면은 되게 피부에 가볍게 흡수되는 제형이고 이게 트러블 케어하는 세럼이라고 해서 뭐 수분감이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화면을 보자면 진짜 좀 수분감이 채워지고 빠르게 흡수되는 그런 제형이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매끈매끈해 보이는 피부가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중간 세럼 단계를 꼭 껴요. 뭐 제가 스킨케어 단계를 많이 하진 않는데 저는 토너하고 크림 사이에 세럼이나 앰플을 무조건 한 개씩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뭐 세럼을 쓰든지 아니면 앰플을 쓰든지 그중 하나를 쓰는데 그 이유가 그 세럼이나 앰플이 조금 더 피부 속에 잘 침투가 되더라고. 그래서 전 중간 단계의 세럼을 제 그날그날 좀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요. 제가 요번에 수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트러블 케어보다는 수분이 필요한 것 같다 하면은 좀 수분 위주의 세럼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환절기에 트러블 케어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런 트러블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세럼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의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뭔가 피부가 뭐 나의 여드름이 좋아졌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붉은기나 좀 제가 지금 진정되지 않은 이런 피부 트러블이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럼이. 저 지금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있어서 다이어트 보조제도 보면은 다이어트 약이 아니잖아요.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살을 빼준다기보다는 내가 살을 빼는데 약간 도움을 더 주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은 막 제가 과장되게 막 이걸로 인해서 제 트러블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환절기 이렇게 좀 뒤집어진 피부를 진정하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그래서 저처럼 뭐 환절기에 피부 많이 뒤집어지셔서 고민하시는 분들, 트러블 케어에 좀 효과를 보고 싶다. 트러블 케어에 좀 만족하면서 이런 스킨케어로 좀 더 보조제 역할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호캉스를 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딜 갈 때마다 항상 놓는 얘긴데 여행 갈 때 제가 피부가 정말 왠지 모르겠는데 어딜 갈 때마다 피부가 뒤집어지고 하나씩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도 이 제품을 좀 진정 케어를 위해서 챙겨갈 예정입니다. 그때 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그때는 뭐 광고로서가 아니라 진짜 제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제가 TMI가 너무 많아서 영상을 찍으면은 이 영상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길어져요. 그 제품 3개 소개하는데 이게 한 20분짜리 영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시 빠르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순플러스 프로베리어 밸런싱 크림입니다.
아스퍼시픽의 기술로 수분 홀딩력을 높여서 이 보습을 좀 이렇게 홀딩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봉 크림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컴포팅 바이옴 컴플렉스를 함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은 고농도의 세라마이드를 함유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높여주고 방어력을 강화했다고 해요. 저처럼 환절기에 이렇게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피부 장벽을 쌓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환절기에 면역도 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 피부 컨디션도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피부 장벽 관리를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막 제품을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받아서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어도 아침, 저녁 좀 스킨케어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이렇게 제품을 받아보고 좋으면 그날의 계절, 그때의 계절하고 맞으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환절기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발랐을 때 굉장히 뭔가 제 피부에 뭔가 고밀도로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일반 크림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쫀쫀한? 탄탄한? 그런 크림의 제형을 갖고 있는데 초밀착으로 이렇게 피부에 발린다고 해요. 그래서 촘촘하고 탄탄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발랐을 때 굉장히 피부가 탱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피부 장벽을 쌓아줘서 좀 저의 민감한 피부에 그리고 미세먼지나 그런 알러지, 콧가루 알러지에 좀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게 장벽 크림을 많이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환절기마다. 그래서 저처럼 좀 환절기에 뒤집어진다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벽 크림 하나 찾아서 바르는 걸 추천드리는데 요번에 순플럭스에서 새로 이런 장벽 크림이 나와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요번 영상에 이 크림도 끼워놓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스킨케어, 피부, 환절기 피부를 좀 덜 민감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킨케어 3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또 브이로그 또는 메이크업 영상, 요즘 메이크업 영상을 제가 잘 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고프네요. 일단 빨리 촬영을 끝내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도 또 이렇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